노원도시 태백, 천혜의 자연환경, 태백시민 우선의 행복도시, 고원스포츠 관광도시, 은하수가 흐르는 낭만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도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태백, 고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시장배 태백 트랩 페스티벌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이경준이고요. 변함없이 김범문, 엄기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기다려온 R 레이디 컵, 레이디 BMW 컵입니다. 자, 일단은 트랙 페스티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백 트랙 페스티벌은요, 참여하기 쉬운 레이스 운영으로 많은 레이서들이 부담없이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고, 또 한국의 바이크 레이스 문화와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만든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개막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클래스들이 운영이 되었었고요. 자, 그 중에서 지금은 R-Ladycup BMW 클래스입니다. 총 25명의 여성 라이더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한 후에 2년 동안 KSMR이 후원하는 클래스로요, 서킷 경험이 없는 라이더 위주로 BMW G310 바이크로만 경쟁하는 원메이크 레이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출전하는 선수들 미리 만나봤었는데요, 정말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긴장하는 만큼이나 오늘 준비를 정말 탄탄히 해온 선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 이 개막전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스타일도 한번 찾아가고 어떤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지 본인의 기량도 한번 쌓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양한 선수들 출전했었고 총 9명의 선수가 예선전 경기를 통해서 그리드를 결정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만들어냈던 선수가 1분 16초 055의 기록, 21번 홍지혜 선수가 그 기록을 만들어냈고요. 단 0.092초 차이로 57번의 유수진 선수가 2번 그리드를 획득하면서 두 번째 자리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리드 세 번째 자리에는 한수아 선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바이크에 또 관심이 많고 또 이번 레이스에 출전하게 된 오정현 선수가 네 번째 그리드에 합류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드입니다. 엔트리 넘버 11번 박초희 선수고요. 여섯 번째 그리드는 99번의 백은영 선수, 일곱 번째 그리드 69번의 김연아 선수, 그리고 여덟 번째 그리드에는 35번의 한혜지 선수, 그리고 마지막 최후미 그리드에는 26번의 권하라 선수까지 오늘 9명의 선수가 출사표를 던져냈습니다. 자, 일단 뭐 예선전의 기록만 살펴봤을 때는요, 상위권 선수들이 눈에 돋보입니다. 워낙 기록 차이가 0.092초 차이, 0.2초 차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홍지혜 선수와 유수진, 한수아 선수의 경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기록 차이가 한 2초 정도 차이가 2초 나고요. 그 다음에 뭐 박초희 선수라든지 백은영 선수 등 중위권 싸움이 치열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홍지혜 선수 나타났었고요. 이 다음은 57번의 유수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정색 수트를 입고 있고 또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네, 좀 당황하는 모습. 어디 가는지 지금 아직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화장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계속 못 가게요. 예, 네. 가려고 하면 잡히고 가려고 하면 잡히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수진 선수 겸손한 선수입니다. 네. 팀 드래곤 소속인데요. 네. 빨리 갔다 와야 된대요. 네. 자, 뭔가 모습 속에서도 당황하고 이 처음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심장 폭발하기 직전일 겁니다. 자, 93번입니다. 한수아 선수의 모습 보여줍니다. 이 선수가 지금 3이네요. 이 네, 선수가 서킷 온 지 2주고 연습을 두 번밖에 못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네, 연습 두 번밖에 안 했는데도 네, 2위라, 아 3위라, 야 대단한 근데 기록입니다. 기록이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16초 뜨네요. 네, 네, 네. 16초 277의 기록입니다. 0.2초밖에 차이 안 나요. 0.2초밖에 차이가 네, 나지 않네요. 언리미 팀 소속이고요. 자, 오정현 선수입니다. 또 오늘 주목해봐야 할 선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예선 기록 1분 18초 278의 기록을 지금 보여주면서 4위 자리를 지금 거머쥐고 있습니다. 중위권 전쟁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준 선수와 또 뒤쪽에 있는 박추희 선수와의 격차도 0.2초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간의 저 초반 싸움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바로 이 선수가 바로 엔트리 넘버 11번 박추희 선수입니다. 자,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지금 조언을 얻고 있는데 약간 지금 자신감이 없는 느낌이에요. 어깨에 힘이 쫙 빠진 느낌인데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이리 놓고 막 하면은 진짜 네. 뭐 물을 안 가리고 갈 수가 있으니까. 어깨가 진짜 축 처져 있네요. 어깨와 그 헬멧을 보면 축 처져 있죠. 네. 네, 힘내십시오. 자, 이제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백은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엔트리 넘버 99번입니다. 아, 여유로운 모습. 맥슬러에서 지원받는다고 가리키는 거군요. 야, 저 정도로 이제 후원하는 그 기업들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도 있어요. 좀 여유가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유가 있겠죠. 네, 저는 기대합니다. 경기만 자, 즐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아 선수입니다. 69번에 김현아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아 선수는 7번 그리드에 안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자, 파란 색깔의 머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5번입니다. 한혜지 선수의 모습. 이번 8번 그리드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후미권 26번의 권하라 선수까지 있습니다. 자, 분홍 색깔이어서 훨씬 더 구분하기가 좀 편합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월등히 기록이 났기 때문에 네. 백마크로에서의 무슨 이 역할이 될지는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두권 선수들이 이 백마크 선수 권하라 선수를 만났을 때 예, 잘 확인하라고 예, 조끼를 입혔거든요. 아, 그렇군요. 안전을 위해서는 네. 그렇군요. 네, 구분하라는 의미로 분홍 색깔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기록이 느리면은 움직이는 CKN이라고 그렇죠. 네, 네. 와, 움직이는 CKN이라. 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낮은데도 왜 출전을 시키냐면 네. 이제 이 경기의 의미가 뭐냐면 양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기록이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경기 때는 권하라 선수가 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또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스프린트 경기를 한 번도 출전해보지 못한 선수들은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막상 출전해보면은 생각보다는 그 두려움이 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막전을 잘 풀게 되면 2라운드 3라운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라운드로 꾸려질 수 있겠죠. 자, 기온 20도로 낮아졌고요. 트랙 온도도 39.2도입니다. 바람은 조금씩 세게 불고 있습니다. 3.9m/s입니다. 습도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 이제 3시 거의 이제 4시가 가까이 되고 4시가 넘었네요. 그쵸. 벌써. 예. 언제 자, 이렇게 지났죠? 이제 밤이 돼가고 있어요. 저희들도 계속 이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기온도 떨어지고 이제 레이스하기에도 이제 타이어 온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레이디컵은요 총 10랩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한 바퀴를 돌 때 이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펼쳐졌던 그 예선전의 기록을 봤을 때는 1분 16초 05의 기록이 가장 빠른 기록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 평균 1분 18초대로 잡았을 때 거의 한 18분의 3. 아니, 가면 안 되는데. 1입을 돌 건가 네. 봅니다. 워머볼. 아유, 깜짝 놀랐네요.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예열이 덜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웜업 주행을 하는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네. 우리 위원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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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시는 분들도, 왜 그러지? 하지만 네. 경기 안전을 위해서 네. 타이어 그렇습니다. 예열을 한 번 더 네. 시키는 지금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선수들은 타이어 워머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열을 올리는 이제 웜업을 2랩을 지금 주행을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여성 선수들이 대회 경험이 전무한 선수가 대부분이에요. 네. 없어요. 뭐 트랙데이라든지 뭐 그 정도. 어떤 선수는 2주 전에 합류. 어떤 선수는 이제 겨우 이제 작년 8월부터 겨우 이제 탔던 선수들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력이 어떻든 무엇을 했던 사람이든 이 석기단에서 이 모든 갖춰진 곳에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기량이나 초는 여러분들 눈에는 좀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네. 사실 경기는 하수들의 경기가 더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이게 네. 왜 뭔가 칼은 지어졌는데 칼은 쓸 그러니까 이게 뭐 실력은 있는데 싸울 줄을 몰라요.
이 선수들이 그래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실력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네. 이 배틀을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 첫 경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기존 예측하는 그 라인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또 추월 포인트를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분명히 배우긴 배웠을 건데 라인을 네. 결승에서 다 똑같이 1열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나올지가 상상이 안 되고 출발도 어떻게 할지가 정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네. 자꾸 그렇게 겁을 주시니까 보는 저마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보통은 이제 스프린트 경험이 네.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임트라이얼 방식으로만 펼쳤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도 이 스타트가 가장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자, 73번의 오정윤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자, 자세는 제대로 배웠네요. 상체를 숙이고 네. 앞쪽으로 체중 이동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긴장하지 않고 이제 모든 선수들의 전략이 신호 나오고 신호 보고 여유롭게 출발하자 이런 전략으로 지금 스타트를 짰다고 해요. 이게 말은 그렇게 좀 하는 사람 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R-Lady BMW 컵입니다. 자, 개막전 경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9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아직 라이더 한 분이 이제 도착했어요. 네. 아까 분홍색 권하라 선수. 권하라 선수죠. 네. 자,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10랩을 주행해야 되는 상황. 스타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프린트에 대한 경험은 없고요. 거의 타임 트라이얼 위주의 본인만의 시간 계측을 하는 싸움이었는데요. 시그널 들어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자, 너무나 긴장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2024 태백 시장배 태백 트랙 페스티벌 R-Lady컵 BMW 클래스. 자, 신호가 경기 출발했습니다. 오, 스타트 잘했다. 네, 무난하게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자, 한 대 출발. 한 대 출발. 시동을 꺼뜨렸네요. 아, 시동을 못 걸었어요. 시동을 꺼뜨렸습니다. 네. 자, 정상적으로 출발 한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 라인 좋습니다. 자, 엔테리어 한번 21번 홍지혜 선수가 변함없이 지금 선두를 만들고 있고요. 뒤쪽에 유수진 선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 고나라 선수가 꼴찌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대가 지금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야, 이게 실력들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 엔트리 35번. 35번입니다. 한혜지 선수. 한혜지 선수. 네. 네. 한혜지 선수가 뒤늦게 지금 합류를 했어요. 네,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위축되지 말고 가야 됩니다. 네, 오, 라인들이 깔끔합니다.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죠. 오, 상상 이상인데요. 실제 주행하는 모습은 이렇게 처음 보는 건데. 네. 조금 불안한 선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돌아나갑니다. 네, 21번 홍지혜 선수와 그 뒤쪽에 한수화 선수로 확인이 됩니다. 2위 자리. 홍지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를 하고 이제 뭐 완치는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렇게 또 달리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자, 또한 이 취미로 바이크를 타면서도 또 극복을 하셨나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기회 바뀔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좀 넓게 빠지고 있는 지금 한수아 선수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빈 공간의 안쪽으로 올라왔나요? 자, 한수아 선수 올라왔고 유수진 선수 그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홍지혜 선수, 그 다음에 한수아 선수, 유수진 선수인데 한수아 선수랑 유수진 선수가 라인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유수진 선수가 지금 2위를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뭔가 지금까지 레이스보다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네. 이것 또한 그렇죠. 지금 추월이 있어요. 예, 쪼는 맛이 있네요. 네. 계속 오, 저기서 보십니다. 저렇게 들어간다고요? 네. 이게 평상시에는 선택하지 않는 라인인데 자, 한수와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우코너로 추월 성공했습니다. 유수진 선수가 추월에 성공하면서 2위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그 뒤쪽에 한수아 선수 떨어졌고요. 뒤쪽에는 박초희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박초희 선수까지 1, 2, 3에서 이렇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선수들이 이렇게 뭐 쉽게 가진 않네요. 보니까. 네. 일단은 홍지혜 선수가 자리를 잘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수아 선수와 유수진 선수가 계속 경합을 하고 있는데 갑니다. 자, 여기서 유수진 달라져요. 선수.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양쪽으로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진 선수가 좀 더 그렇죠.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자세 둘 다 좋아요. 자, 네, 유수진 앞서 달리고 있어요. 네, 슬립 스트림을 이용하진 않고 서로 간에 계속 숙이면서. 오, 라인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21번 홍지혜. 자,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유수진 먼저 들어갔고요. 유수진 들어갔어요. 유수진. 유수진 들어갔고 라인 부풀었죠. 자, 이로 인해서 유수진 선수는 앞쪽으로 달리고 홍지혜 선수와 한수아 선수까지 붙었습니다. 한수아 선수 따라가겠는데요. 자, 이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유주진 선수는 이게 조금 안정화를 시켜줘요. 어, 라인 너무 부푸는데요. 네. 한수아 선수 이게 라인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다시 재정립을 하고 다시 밀어도 되니까. 지금 뭐 경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슬랩스트림을 사용할 뭐 겨를은 네네. 없습니다만. 뭐 내가 있길도 바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네. 라인만 지금 지켜서 타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는 유수진 선수가 선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네. 있는 것 같지만 이제 탈출하고 나면 이게 차이가 또 줄어드네요. 네. 어, 긴장되는 상황. 벌써 2랩 소화한 상황입니다. 57번의 유수진 선수 앞쪽. 그다음에 그 뒤쪽에 홍지혜 선수인가요? 한수아 선수 계속 나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홍지혜 선수가 한번 따라가볼 만도 한데, 자, 유수진 선수가 이대로 잘 유지를 하면 되는데, 어, 뒤에 차라리 한수아 선수가 지금 쫓아오네요. 어, 라인 잘 잡았고요. 한수아 선수 넓게 해서 빠르게 돌아 나갈 생각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거리가 조금씩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심리적인 좀 압박감도 있었나 봅니다. 야,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다소 답답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불과 배운 지 1, 2개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93번 그리고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자, 한수아 넘어갔고 홍지혜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이쪽에서 유리한과 한수아 선수인데요. 자, 키메이커 고나라 선수 나왔죠? 자, 백마커 나왔습니다. 잘 피해 갔고요. 네. 아, 네. 깔끔하게 비켜 주네요. 네. 자, 일단은 93번의 한수아 선수가 앞쪽.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홍지혜 선수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홍지혜 선수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페이스대로라면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이 내려갔을까요? 네. 자, 그리고 오정현 선수도 잠시 보였습니다. 와, 오늘 뭐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아주 재미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데 슬립스트림 이용하네요. 따라 붙었죠. 자, 이쯤 되면 누가 1위일까요? 자, 유수진 선수인데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앞에 옵니다. 1번 코너로 들어오고요. 자, 자, 유수진 선수는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어 다운도 잘 되고요. 클래치 웍도 좋고요. 홍지에 들어왔어요. 오, 라인 잡기 인으로. 좋은 라인. 와, 브릿지 안 됩니다. 오, 여기서 안 됩니다. 겹쳤어요. 위험할 뻔했어요. 야, 라인이 겹치면서 야, 이 두 선수 간에 이 컨택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어, 왜 이렇게 쫄리죠? 와, 이 보는 내내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수아 선수 앞쪽, 뒤쪽에는 홍지혜 선수입니다. 자, 이 두 선수가 일단은 분위기는 이제 파악은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다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실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연습을 하면서 부상을 당한 선수들도 많고 부상 중인 선수들도 아, 많아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오, 잘 네. 가는데요. 한수아 선수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네. 네. 이미 이제 격차가 벌어진 선수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네. 자, 6렙 남겨둔 상황.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네. 자, 아니, 이게 그 네. 레이스를 보면서 이제 손에 땀을 쥐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느낌으로 땀을 쥐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갑니다, 갑니다. 네.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삼촌 입장에서 오는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유수진 선수 깔끔하게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수아 홍지혜 선수인데 네. 자, 한 번 더 찔러봐도 될 것 같아요. 홍지혜 선수. 네, 일단 유수진 선수와의 격차는 3초, 거의 4초 가까이 벌어져 있고요. 자, 93번의 한수아, 뒤쪽에는 0.7초 차이 홍지혜 선수입니다. 자, 충분히 순위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고요. 홍지혜 선수도 제법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계속 달라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아, 이 선수도 지금 달리면서 이게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서로의 라인도 보고 아,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밀려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감들도 익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자세가 거의 뭐 우리가 보통 하는 행오프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 린인 그러니까 상체만 중심으로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린인이나 린위드로 많이 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는 거는 이 선수들이 불과 배운 지 2, 3개월도 안 됐다는 선수들인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급성장을 하니까 너무 좀 신기합니다. 솔직히 정말 엄청난 기량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개막전 그 이후의 경기들이 더 궁금해질 만한 그렇죠. 경기들이 이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네. 이제 라인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고 자, 지금 4렙 남았거든요. 이 정도면은 홍지혜 선수가 아, 한수아 선수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뭐 쫓아가 힘들겠지만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한수아 선수가 느린 부분이. 네. 지금은 뭐 갭 차이가 1, 2위 간에는 지금 3초.
거의 4초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2, 3위권에서는 2.2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무리는 없는데요. 야, 오정현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백은영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달리면서 그 라인 주지 않습니다. 오정현 선수는 아마 더 달리긴 힘들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니까 손에 부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왼손에 스타트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 중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렇게 달린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경험을 쌓게 되면 이 다음 경기에서도 더 훌륭한 기량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무사히 또 완주하는 그렇죠. 것도 중요합니다. 네, 어느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첫 경기가 아니라 이 2년간의 여정을 잘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하진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정현 선수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는 6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쪽에 바이크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거리가 있어요. 희망 고문입니다. 이게 멀어지면 놓겠는데 그래도 보이면 계속 가거든요. 그나마 이제 바이크는 근접하게 붙으면 그 슬립스트림으로 조금 더 속도를 좀 빨리 붙일 수가 있긴 한데 저 정도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제 따라가기에 좀 벅차는 상황이죠. 네, 박초희 선수도 뒤에 백마크 잘 피해서 네. 가네요. 네. 자, 오늘 뭐 여러 변수들이 초반에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후반으로 다가오면서 거의 순위가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레이디컵. 자, 57번의 유수진 선수가 2번 그리드에 출전해서 홍지혜 선수를 넘어서고 네.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 된 건 이제 홍지혜 선수예요. 그렇죠. 자, 폴포지션을 출전을 했는데 3위 자리를 밀려났습니다. 네. 자, 그 자리를 지금은 획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쉽게도 한수아 선수를 좀 넘어서기에는 좀 초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약간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정석대로 따박따박 잘 배웠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기어 변속할 때 기어 변속하고 라인 다시 자기 라인 잡아갈 때 잡아가고 이 선수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이 진짜 뭐 뭐라 그러죠? 삼촌 뭐 미소로 이분들도 나이가 있겠지만 흐뭇하게 바라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랩스 2랩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순위권에서도요. 이제 서로 간의 격차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합을 보일 만한 그런 구간들이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만 끝까지 뭐 놓쳐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슬립이 나거나 또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순위는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이 경기 한 경기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1년, 2년을 가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이제 뭐 그런 컨트롤하는 부분까지도 잘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아, 유수진 선수는 무게 중심 이동 굉장히 잘하네요. 되게 네, 부드럽게 이게 넘기는 게. 좀 바이크를 많이 타 본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하중 넘어가는 것들이 네. 예, 이 정도 딱 넘기는 모습이 이게 팀이 소속이 네. 된 선수와 아닌 선수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네. 여러 조언이나 그 다음에 여러 도움을 이제 그리고 고민 같은 게 있을 경우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힘이거든요. 네, 유수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드래곤 소속인데 네. 거기서 많은 것들을 또 물론 이제 KSMR에서도 이제 배우겠지만 또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유수진 선수의 기록이 지금 점점 빨라지고 네, 있어요. 맞아요. 예선 기록은 1분 16초 때였었는데요. 지금 뭐 베스트 랩타임 봤을 때는 네. 1분 15초 066이거든요. 타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면서 있습니다. 성장하는 네. 스타일입니다. 타면서 계속 성장하고 네.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 이게 누가 이게 몇 달 전에 시작한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선수들도 배움의 능력이 특출날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그렇죠. 목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칫 밋밋할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의 성장하는 과정은 진짜 계속 기록으로 남겨놓기를 바랍니다. 네. 엔트리 57번 유수진 선수가 지금 현재 선두인데요. 자, 자세가 계속 이어가보세요. 네. 예. 시선 처리가 예, 깔끔해요. 자, 이미 본인만의 페이스를 찾았기 때문에 네. 수많은 지금 백마크들을 다 떨쳐내면서 본인만의 주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치 유수진 선수가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자, 2위와의 격차가 6.8초 차이. 이제는 본인의 페이스를 완벽하게 찾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듐은 5위까지 올라가기 자, 때문에 뭐 여유롭게 들어오네요. 그러네요. 자, 레이디컵 체크 플래그 먼저 받는 건 57번 유수진 선수가 가장 높은 곳에 개막전 올라섭니다. 그 뒤쪽으로 한수와 그리고 21번의 홍재 선수까지 2, 3위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4위에는 박초희, 백은영 선수. 이제 5위권으로 잠시 후면 들어오겠습니다. 아, 이 선수들의 발전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가 아마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 기록은 점점 더 좋아질 거고, 예, 진짜 기대됩니다. 네, 정말 2라운드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고, 오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게 또 다른 쪽으로 땀을 뭐, 쥐게 그렇죠.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 이런 긴장감도 네. 생길 수가 네. 있구나. 초반에는 다칠까봐 땀을 쥐게 만들었다면 네. 자, 73번의 네. 오정현 선수도 오늘 잘 완주를 하면서 여섯 번째 수원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거의 왼손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완주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게 그렇죠. 같이 달려줘야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다 같이 나오죠. 이게 퍼레이드네요. 백마커 선수도 같이 지금 맨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요. 예. 어찌 보면 자 26번의 코나 선수가 우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 할 거 다 하네 진짜. 아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네 아, 보셨죠. 이게 다른 선수들은 이제 경기 끝나면은 물론 뒤에 올 선수가 없으니 그냥 들어갔지만 네네. 배운 대로 손 딱 들고 예 그대로 피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스프린트 경기였고 인생에 있어서 이 배움의 여정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선수 입장에서는 이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개막전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본인의 기량들을 확인했었고 또한 성장한 모습으로 마무리 져서 유수진 선수 한 수와 홍지혜 선수 순으로 이제 포디움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채팅창에요. 네. 권하라 선수 분홍 소세지를. 분홍 소세지 별명이 분소예요. 분소. 분소. 분홍 소세지. 네. 저는 또 이게 또 기대가 됩니다. 권하라 선수가 또 어느 정도 성장할지. 네. 제가 그 말씀드렸거든요. 1분 30초 때인가 뭐 그랬었는데 네. 이게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내려갈 곳은 없거든요. 이번에 뭐 개막전에는 저렇게 분홍색 조끼를 입고 네. 했지만 이제는 뭐 2라운드 그러니까요. 3라운드 때는 이제 조끼를 벗고 당당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이제 곧 만들어질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자 정말 더운 여정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과연 스타트를 잘할 수 있을까. 초반에 컨택은 없지 않 네.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문제 없이 안전한 경기 그리고 본인만의 레이스를 펼쳤던 그렇죠. 경기였습니다. 다른 의미로 손에 땀을 쥐는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김범호 해설위원님?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봤어요. 계속 땀을 닦더라고요. 예, 옆에서 몸이 경직이. 인생 첫 경기셨죠? 네. 아, 네. 첫 경기 맞나? 네, 하여튼 아 우승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팀드라고 화이팅! 동아야 다비나 사랑해. 아,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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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예. 벗기 조금 민망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예. 네. 아, 안 받으시고. 예, 아, 네네. 예. 자, 한사 선수 이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제가 조금 미숙했는데 같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달려준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아, 바이크는 언제부터 타셨나요? 바이크 탄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네. 서킷 입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홍재 선수, 네, 포디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예선 1위로 들어왔는데 역시 구력이 높은 선배님들한테는 당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3위 해서 기쁘고요. 네, 제가 개인으로 출전했는데 이렇게 개인으로도 레이싱 뛸 수 있게 도와주신 KSMR 손승원 단장님이랑 남기웅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지혜 선수는 정말 말씀을 잘하십니다. 아, 뭐 어디 준비된 프로예요. 준비된 프로. 뭐 교육받고 네. 오나요, 저것도? 네. 보통 이런 건 인터뷰 스킬이 있는데 네. 준비된 프로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오늘 멋진 경기 우리 레이디컵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자, 결과 살펴드리겠습니다. 알 레이디컵 BMW 개막전 경기였습니다. 유수진 선수가 포디움 최정상, 그리고 한수아 선수 두 번째, 그리고 홍지혜 선수가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박초희, 백은영, 오정현, 김연아, 한혜지, 그리고 권하라 선수 순으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